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트레이너 김세훈이에요. 제가 이제 낮에 그 다저스 경기 소식을 보고, 사실 제가 이제 저녁 스케줄 갔다 오기 전에 그 기사를 써놓고 나갔거든요. 이제 포털에서 찾아보면 나올 수 있어요. 그 복귀 전 허리 부상, 컨디션은 정말 괜찮을까 해서 이제 그 써놓는데요. 자, 클레이튼 커쇼가 아직 부상자 명단에 올라갔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어제 경기였죠. 어제 경기에서 이제 부상자 명단 해제돼가지고 복귀전을 치렀어요. 복귀전을 치렀는데, 필라델피아 필리스하고 홈 경기였죠. 일단 등판 기록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일단은 공을 62구만 던졌어요. 62구만 던지고, 5이닝 동안 안타 4개 맞고, 볼넷 하나 주고, 삼진 5개 잡고, 그래서 1점을 내줬는데요. 사실 그 1점도요, 그 2회 때, 그 마이크 프랑크라는 그 주자가, 이게 홈으로 그 슬라이딩, 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홈플레이트를 안 밟았어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그 다저스 쪽에서 비디오를 너무 늦게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비디오 그 판도 그 챌린지를 요청할 타이밍을 놓친 거야. 그것만 아니었으면 컷쇼의 기록은 무실점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1실점, 승패 기록이 없었고요. 결국 경기 후반에 필리스한테 1대2로 졌어요. 근데 이제 뭐 경기 결과는 한 경기 졌어. 뭐한 경기 질 수도 있는 거지 뭐. 어차피 다저스는 최근에 나름 그 상승세를 유지를 하던 팀이었어요. 상승세 유지하던 팀이었고, 지금 그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선두권인 그 애리조나 디백 그 콜로라도 로키스하고 애리조나 디백스가 이 다저스가 추락하는 동안 좀처럼 치고 나가지를 못했어요. 같이 추락했어. 같이 추락해서 승차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승차가 그렇게 많진 않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거기서 이제 승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죠. 그리고 컷쇼의 그 등판 기록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등판 내용이 뭔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컷쇼가 아무리 그안 좋아도 이 빠른 공 던질 때, 아무리 안 좋아도 빠른 공을 던질 때 이제 시속 90마일, 시속 145km는 넘었다는 거예요. 작년에 컷쇼가 빠른 공을 1142구로 던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수 있냐면, 그 메이저리그 그 경기별 그 기록들 다 보면요, 이건 약간 좀 노가다가 플레이예요. 약간 그 이닝별 플레이 기록에 대한 그좀 약간 그거를 좀 찾아보는 노가다가 좀 필요해요. 그걸 좀 일일이 좀 찾아서 보면요, 작년에 컷쇼가 빠른 공을 던졌을 때 시속 145km가 안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다른 구종이면 아마 그 속도가 안 나왔을 텐데, 빠른 공을 던지는데 시속 145km가 넘었어요. 시속 145가 넘었다는 거예요, 항상. 근데 아, 그냥 카테고리 스포츠 일반으로 바꿔놓고 그냥 좀 이리저리 쭉 얘기를 할걸 그랬나? 하여간 그랬었는데, 문제는 컷쇼가 올해 그 이두박근 건염으로 그 부상자 명단, 이두박근 요 앞쪽이에요. 어깨 요 앞쪽에 그 이두박근 요한한뭐 요긴가 될 거야. 나도 정확히는 몰라. 나 트레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부상자 명단 들어가기 전까지 7경기 던졌을 때 평균 구속이 시속 148km였어요. 그랬었는데, 이제 부상자 명단 들어갔던 컷쇼가 메이저리그 마운드로 돌아와요. 왔는데, 문제는 이제 컷쇼가 그 재활을 했던 단계가, 지금 류현진 선수가 하고 있는 그 캐치볼 있잖아요. 그 캐치볼만 하고, 불펜 피칭하고, 그리고 이제 라이브 피칭, 시뮬레이션 피칭이라고 하고, 이제
타자를 타석에다 세워놓고 이제 훈련하는 피칭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의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일단 연습 경기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연습 경기는 이제 스프링 캠프 때 정식으로 9이닝을 치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뮬레이션 게임은요, 그 선발 투수가 약간 실제 경기 상황처럼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한 이제 일정 이닝만 던져요. 몇 이닝만 좀 던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상태를 체크를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그 같이 재활하는 선수들이 그런 시뮬레이션 게임을 해주든지, 뭐 배팅 연습하는 다른 타자들이 시뮬레이션 게임을 해주든지 그래요. 자, 그랬는데 그 시뮬레이션 게임 4이닝 던졌어요. 근데 여기서 바로 메이저리그 올려가지고 한 5이닝, 6이닝 정도 던지게 할 계획이었어.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요, 다저스 입장에서는요, 커쇼가 막 마이너리그 리헵 경기에서 그 던지는 게 약간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시간 낭비라 생각해서 차라리 그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올려가지고 투구수를 그 경기 따라서 조금씩 늘려가면서 상대 타자들이 커쇼의 공을 어떻게 상대하는지 좀 보자. 그게 좀더 정확했을 수도 있어. 약간 그게 훨씬 더 낫다는 판단이었어요. 근데 커쇼가 이제 몸에 너무 힘이 들어갔죠. 너무 이제 무리를 했던 거야. 커쇼가 커쇼가 최근 5년 동안요, 부상자 명단을 4번을 갔다 왔어요. 아직 이번 부상은 아직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지금 결정이 안 났어요. 아마 근데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 커쇼가 처음으로 부상자 명단을 간건 2014년. 이때 등 쪽에 근육에 좀 문제가 생겨서 갔거든요. 아마 광배근인가 아마 뭐 그런 걸 기억할 거예요. 근데 이게 그 허리 쪽하고 연결이 되는 근육이에요. 허리하고 약간 연관이 있어, 등 쪽이다 보니까. 그 부상이 아마 커쇼가 지금 약간 그 허리 때문에 그 고생하는 그 약간 그 시발점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고, 잠깐만요. 그래가지고 커쇼가 그렇게 이제 2014년에 그 호주에서 개막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몸을 너무 빨리 풀었던 거예요. 너무 빨리 푸니까 그때 이제 조금 그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너무 몸을 일찍 풀어서 그때 이제 문제가 생겼었는데, 이번에는요, 아니 이번에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복귀를 했는데, 근데 컷쇼가 그때는 문제가 안 됐어요. 그때는 이제 문제가 없었던 것이, 일단은 한달 쉬고 돌아왔어. 한달 쉬고 돌아와서 평균자책점 1.77 기록하면서 그 27경기밖에 선발 등판을 못했어요. 200이닝 못 넘겼어요, 2014년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21승 3패, 사이영상 만장일치로 받았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커쉬의 마지막 사이영상이었어요. 커쉬의 마지막 사이영상 받은 이후, 그다음 2015년이 커쇼가 마지막으로 치른 풀타임 시즌이에요. 이때 커쇼가 그 풀타임 치르면서 300탈삼진을 딱한번 넘겼죠, 그 시즌에. 300탈삼진 그때 딱한번 넘겼는데, 그 다음해부터 커쇼는 꼭 후반기만 되면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자리를 비워요. 그래서 이제 2016년의 경우는요, 2016년에는 6월 말에 부상자 명단 들어가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커쇼한테 발견됐던 게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되게 허리에 치명적인 그 증상이 발견이 됐어요. 이게 조금 정확하지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조금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터보 김종국 씨가 원래 그 추간판 탈출 그거가 좀 있으시잖아요. 김종국 씨가. 그래서 원래 김종국 씨도 그거 관련해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으면 면제였어요. 면제였고, 근데 이제 김종국 씨는 아무래도 이제 그 아버님이 뭐그 직업 군인인 것도 있었고 뭐 그렇다 보니까 갔어. 공익으로라도 갔어요. 갔고요. 근데 이제 지금 또 건강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하죠. 그 아무래도 허리가 계속 아팠으니까 그걸 막 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그 꼬약꼬약 그 참고 방송 일정을 소화를 했다는 거예요. 좀 안타깝죠. 많이 안타까워서. 근데 이제 그 사실 다저스가요 2015년에 그 류현진 선수가 이제 어깨 수술 들어가기 전에 그때 다저스가 그 조시 베켓이 은퇴를 하고 댄 헤런이 그 떠났잖아요. 댄 헤런이 떠나면서 그두 자리를 이제 FA 영입으로 메웠죠. 댄 헤런은 이제 약간 오른손 투수 댄 헤런, 브랜든 맥카시 영입했고 그리고 이제 그 약간 왼손 투수 브랜 앤더슨 영입을 했었죠. 근데 이제 브랜든 맥카시는 4년 계약이었고 브랜 앤더슨은 1년 계약이었어요. 근데 정작 4년 계약한 맥카시는 4경기 던지고 이 토미존 서지를 받아가지고 그냥 들어누웠고요. 그다음 이제 브랜 앤더슨이 원래 엄청난 유리몸이었는데 1년 잘 버텨줬어. 풀타임 뛰었어요, 앤더슨이. 그래서 1년 뛰면서 잘 버티니까 다저스가 옳다구나 걸리고 앤더슨이 이제 FA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그 뭐냐 딴팀 가면 뭐 유망주라도 하나 받자, 응? 드래프트 지명권이라도 한장 받자 그런 식으로 그 퀄리파잉 오퍼를 걸었는데 문제는 그 퀄리파잉 오퍼를 앤더슨이 수용을 해버렸어요. 아마 그때 퀄리파잉 오퍼 금액이 1,500만 달러가 넘어갔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리고 앤더슨이 이 추간판 탈출 증세 때문에 시즌은 거의 날려먹었어요. 응. 더군다나 앤더슨은 이 허리디스크 수술이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 재수술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저스는 제대로 엿먹은 거죠. 그런 전례가 있었어. 근데 컷쇼가 그렇게 다치니까 다들 막 호들갑을 떨었는데 다행히 이때 컷쇼는 수술까지 안 갔어요. 그 경마구의 주사, 그 경마구의 마취라고 혹시 여러분들 그 병원에서 수술 받을 때 척추 마취 해본 적 있으세요? 그 척추 마취할 때그 주사를 놓는 곳 위치가 거기가 이제 경마구에 마취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처럼 제가 이제 무릎을 수술한 이력이 있어요. 그 하체 쪽을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산모가 이제 무통분만을 하고 싶어. 근데 이 무통분만이라는 게 진통 초기는 일단 무조건 그 주사를 못 맞아요. 왜냐면 진통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지 그 주사를 맞고 나서 좀 주사를 맞는 동안 그 문이 좀그좀 열리는 그 과정 중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진통 중간 단계의 경막에 그 주사를 맞는대요. 물론 이제 마지막에 나중에 문좀 많이 열리고 그러면 그때 이제 분만 진행해야죠. 그때 이제 힘줘야 되니까 마취를 못하죠.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컷쇼가 그때는 그 경막에 주사를 맞고 9월에 이제 그 치료가 끝나고 돌아와요. 하마터면 그때 수술을 할 뻔했어요. 그때 수술을 할 뻔했고요. 2017년에 이제 그 부상자 명단에 또 올라요. 이번에 7월 말에 올라갔고요. 근데 원래 2016년에 그땐 6월 말에 올라갔는데 이번엔 2017년에는 그 7월 말에 올라갔던 게 조금 덜했어요.
그래서 좀 재활 기간이 조금 약간 짧아. 그래서 그냥 9월에 복귀가 됐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9월에 복귀를 하려면요, 리앱 경기를 못 해요. 그 9월에 들어가면요, 마이너리그 시즌이 끝나요. 그래서 일단 리앱은 못 하고 그냥 뭐 시뮬레이션 이런 것만 좀 하고 돌아왔는데, 작년에는 그래서 월드 시리즈 7차전까지 나갔죠. 커쇼가 월드 시리즈 3경기 등판했죠. 1차전, 5차전 선발이었고 이제 7차전은 다르비슈 구원에서 나왔고. 그리고 이제 올해도 그 이두근 건념으로 한달 동안 재활을 했는데, 너무 이른 결정이었다. 허리 부상 이력이 있었던 선수를 너무 그 팀이 급하다고 너무 일찍 불렀던 거야. 근데 그 일찍 부를 만한 속사정이 좀 있어요. 지금 다저스가 커쇼도 커쇼고 류현진 선수, 리치힐, 그리고 엊그저께 켄타 마에다까지 엉덩이 그 고관절 지금 다쳐가지고 부상자 명단 들어갔잖아요. 마에다도 부상당했고, 알렉스 우드도 최근에 투구 중에 그 다리에 경련이 있어가지고 당장 부상자 명단 들어가진 않았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드도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지금 다저스는 빈자리들을 다그 유망주들이 메워주고 있어요. 뭐 워커 뷸러라든지 로스 스트리플링이라든지 브룩 스튜어트라든지 막 마이너리그에서 선발 수업을 받거나 메이저리그 불펜을 대기하고 있던 이 선발 요원들이 다 하나도 투입이 됐어요. 그리고 아마 당장 아마 내일 경기는요, 오늘 경기는요, 그 당장 그 선발을 그 채울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 불펜 이어던지게 할 거래요. 그래서 오늘 아마 그냥 어떤 선수가 그냥 이어던지게 하는지 그냥 그런 거나 좀 한번 그냥 보는 그런 상황이 될것 같네요. 네, 다저스가 그런 불펜 이어던지게 할때 합작 노이터 게임을 한번 하기도 했어요. 최근에 했죠. 아마 그 유망주 투수 나온 날. 그 합작 노히터 게임, 아마 그 컴바인드 노히러 게임, 아니면 뭐 그렇게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다저스가 어떻게 지금 꾸역꾸역 메우고 있는데, 지금 마무리 투수 켄리 젠슨이 좀 약간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좀 나아진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선은 문제는 선발진의 정신적 지주는 일단 커쇼예요. 다저스는 그만큼 커쇼의 건강이 절실했는데 무리해서 복귀를 시켰어. 물론 그 속사정이 있어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다저스 선발진이 그렇게 집단 부상에 그 시달리고 있었던 점도 그렇고요. 이 다저스가요, 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연고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저스는 그 하이싱그레이 팀의 연고지가 캘리포니아주 란초 쿠카몽가에 있어요. 이 란초 쿠카몽가는 사실 캘리포니아주니까 아무래도 로스앤젤레스에서 그렇게 멀진 않잖아요. 한 샌디에이고 가는 거리 아니면 샌프란시스코 가는 거리 한뭐그 정도는 된다고 해요. 샌프란시스코 갈 때는 비행기를 타고, 뭐 애너하임이나 샌디에이고 갈 때는 그 버스로 이동하잖아요. 다저스는 뭐 그렇다고 하고요. 하여간 뭐그 정도 거리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 거리 사이에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아무래도 일단 란초 쿠가몬가는 가까워. 가깝다 보니까 리앱 경기를 보통 거기를 가서 많이 해요. 싱글A 가서. 보통은 원래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리앱 경기를 트리플A 쪽을 많이 가요.
약간 그나마 좀그 메이저리그를 마이너리그 오락가락하는 그런 유망주들이 그 있는 수준의 리그인 만큼 트리플A를 가는데, 문제는 다저스가 트리플A 팀이 너무 멀리 있어요. 지금 다저스의 그 트리플A 팀이 오클라호마 시티 다저스거든요. 근데 이 오클라호마 시티가 미국의 그 오클라호마주의 그 주도예요. 근데 이 오클라호마주가 어딨냐면요, 그 미국의 중남부에 텍사스주의 북부 지역이 있어요. 딱그 텍사스주 딱그 바로 그 댈러스 알링턴 거기 있는데 바로 그 북쪽이에요. 거기서 별로 안 멀어요. 오히려 텍사스 레인저스 연고지가 거기 댈러스 옆에 알링턴인데 거기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오클라호마 시티는 오히려 그 텍사스주 연고지 팀들의 그 마이너리그 팀으로 가야 되지 않나 약간 싶기도 한데, 일단 거기 가 있어요. 이게 약간 그 마이너리그 팀들은 그 메이저리그 구단들하고 약간 그 계약 기간이 좀 그때그때, 계약 기간 끝나면 그때그때 이제 산하 구단이 바뀌어요. 그래서 41 로스터에 있는 선수들은 보통 그 약간 그 메이저리그 구단 계약에 따라가거든요, 41 로스터는. 그래서 트리플A가 그 구단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바뀌어요. 41 로스터 안에 있는 선수들은 소속이 메이저를 따라가요. 그러고 41 로스터 밖에 있는 선수들은 만약에 자기의 그 마이너리그 팀이 그 이제 원래 그 산하 관리하는 그 메이저리그 구단하고 연계 계약이 끝나면 다른 팀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소속이. 약간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약간 그렇잖아요. 그 최지만 선수도 그 미러키 브러스가 산하 트리플A 팀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콜로라도 스프링스예요.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예전에 그 콜로라도 로키스 산하 트리플A였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때그때 막 팀이 바뀌어. 이런 것처럼. 그래서 오클라호마 시티가 아무래도 저기 텍사스주 근처에 있다 보니까 다저스 선수들이 트리플A 그 리앱 경기한다고 트리플A까지 갔다 오기가 너무 그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무래도 이제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그 재활 경기를 보려면 메이저리그 선수들 트레이너나 코칭 스태프들이 빨리빨리 보고를 받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가급적 현장에서 보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이너리그 재활 경기를 가려면 가까운 데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결국 다저스 선수들은 저기 트리플A 오클라호마 시티까지 비행기 타고 갔다 오느니 차라리 그냥 그 자기 자가용 몰고 란처 쿠가몽가 갔다 오는 게 나아요. 같은 캘리포니아주 안에 있는 란처 쿠가몽가 갔다 오는 게 나은데, 그렇다 보니까 그 관리가 좀 힘들어. 그리고 란처 쿠가몽가가 지금 약간 그 순위권 경쟁이 있대요. 그렇다 보니까 재활 등판한다고 선수에게 그냥 등판 기회를 주기가 조금 약간 거시기한 거야. 왜냐면 재활 등판하는 선수들은요, 그날 경기의 성적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냥 정상적으로 뛸수 있는지 상태를 점검하는 거기 때문에 팀이 이기든 치든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진짜. 그냥 자기 할 것만 하고 오면 되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마이너리그 팀 입장에선 성적이 걸려 있을 때뭐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뭐 재활 경기를 나온다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또 마이너리그 구단은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구단이거든요. 되게 독립화돼 있는 구단이에요. 그 우리나라가 지금 퓨처스 리그가 그 독립화돼 있는 팀이 히어로즈가 다이노스밖에 없어요. 그 원래는 뭐 예를 들자면 뭐그 KT 위즈 퓨처스 팀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NC 다이노스 퓨처스 팀이라고 부르지 않고 고향 다이노스라고 불러요. 저기 일산에 그 경기장이 있고요. 그 고향 종합운동장 있는데 대화동에. 그리고 히어로즈도 그 화성 히어로즈라고 해가지고 그 연구팀이 화성에 있어요.
그렇게 이제 서로 연고가 좀 달라요. 그 연고지 이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일단 퓨처스트님은 그 지역 연고의 팀으로 그냥 독립화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다만 그 1군, 2군 그 엔트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는 그렇게 그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시스템 그렇게처럼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그 약간 그 다저스 투수들은 만약에 그세 가지 선택의 경우가 있어요. 가까운 싱글A 갔다 올래. 그러니까 재활 경기할 때 가까운 싱글A를 갔다 올 것이냐, 아니면 멀리 있는 오클라호마 시티를 갔다 올 것이냐, 아니면 그냥 시뮬레이션 게임을 할 것이냐. 근데 보통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거나 그냥 란초 쿠가문가라 갔다 와요. 오클라호마 시티가 너무 멀어서. 그렇다 보니 물론 이제 그 약간 뭐 워커 뷸러, 브록 스튜어트 이런 선수들처럼 약간 지금 아직 유망주 단계에 있는 마이너리그 옵션이 남아 있는 선수들은 차라리 트리플A에서 선발 수업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은 차라리 오클라호마 시티를 보내지. 다만 이제 그 재활 등판 일정의 경우, 근데 만약에 다저스가 저기 중부지구 갈 일이 있어, 그러면 오클라호마 시티를 보내요. 나중에 팀 그쪽으로 합류하라고. 그래서 그때그때 탄력적인 조절을 해요. 근데 이제 컷쇼 같은 경우는 마이너리그 재활 등판 안 했어요. 일단 컷쇼 자신도 약간 승부욕이 워낙에 좀 강한 선수고 팀에서도 빨리 좀 쓰고 싶은 거지. 하지만 그 복귀를 서둘렀던 것이 고질적으로 허리 부상을 안고 있는 컷쇼에게 오히려 독으로 작용을 했다는 거죠. 자, 근데요, 컷쇼가 지금 허리가 안 좋잖아요. 근데 다저스가 그 이전에 그 허리 부상 때문에 약간 좀그 잡을까 말까 했다가 결국은 안 잡은 투수가 있으니 바로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였어요. 박찬호가 이제 2001년에 허리 아픈 거를 참고 시즌 36경기를 던졌거든요. 그 선발 등판이 35번으로 리그 1위였어요. 근데 이제 이닝은 이제 박찬호 선수보다 똑같이 35경기 나온 그 랜디 존슨이 249와 3분의 2이닝 던졌고, 커트 실링이 256과 3분의 2이닝 던졌어요. 그두 투수들은 2001년에 워낙에 그 괴물 같은 시즌을 보냈다 보니까 디백스 그해 우승했잖아요. 그거에 이은 박찬호 선수가 234이닝으로 이닝 3위였어요. 내셔널리그 3위였어. 어떻게 보면 허리 아픈 걸 참고 꾸역꾸역 던지다 보니까 전반기 때 ERA가 2점대였는데 후반기에 3.50까지 올라갔어요. 특히 마지막 날에 그 베리본즈한테 홈런 두개 맞고 7자책 하는 바람에 3.2 얼만가 거기에서 3.50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다저스는 결국 이제 박찬호 선수를 붙잡지 않았죠. 사실 붙잡지 않은 이유가 그 허리 부상을 언론은 숨겼지만 팀은 알고 있었다 뭐 그런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당시 다저스가 케빈 브라운 잡고 대런 드라이포드 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박찬호 선수까지 잡을 돈이 없었던 거예요. 물론 드라이포드는 그 다음에 완전히 희대의 먹튀가 됐고, 그 대런 드라이포드가 누구냐면요, 박찬호 선수하고 함께 마이너리그 안 거치고 메이저리그 바로 그 데뷔한 선수 두명중한 명이에요. 1994년에 그두명중한 명이 이제 박찬호 선수하고 내란 드라이포드였어요. 근데 그 드라이포드는 완전 먹튀가 됐고요. 그 케빈 브라운은요, 케빈 브라운은 이게 약간 2001년부터 약간 부상으로 무너지기 시작해서 박찬호 선수가 떠나고 나서부터는
약간 이제 뭐 약도 먹고 그리고 약간 각종 그런 부상에 시달리고 그리고 그 2004년인가? 그때는 거의 뭐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거기 뭐 7차전 선발 나와서 완전 두들겨 맞았잖아요. 케빈 브라운이. 뭐 그랬었는데. 그 정도로 그런 먹튀 선수들한테 돈 잡아버려 가지고 다저스가 박찬호 선수한테 오퍼를 못준 거예요. 그런데 텍사스 레인저스가 5년 6,500만 달러를 제안을 했죠. 레인저스 팬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선발 투수를 영입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막 떠들어댔는데, 근데 박찬호 선수가 2002년부터 그렇게 이제 막 부상자 명단을 들락날락 하면서, 뭐 손가락 물집도 있었고 햄스트링도 있었고, 그러다 이제 결국은 이제 허리가 완전히 터졌죠. 2003년에 그래서 7경기밖에 못 나왔어요, 박찬호 선수는. 네, 채팅방 오신 분들 업버튼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 그래서 결국 박찬호 선수가 이제 허리 부상을, 그때 2001년 때 FA 앞두고 허리 부상을 숨긴 바람에 2002년, 2003년, 2004년 레인저스에서 있었을 때 계속 부상자명단 왔다 갔다 했고 규정 이닝 못 채웠고요. 그리고 2005년에는 역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로 중간에 트레이드가 되는 바람에 규정 이닝을 못 채웠어요. 대신에 박찬호 선수는 2005년에는 그래도 허리 아픈 건 나았어요, 말끔하게. 하지만 그때는 아프지만 않았을 뿐이지 기대했던 성적은 아니었죠. 그리고 2006년에는 그쵸, 하여간 그랬었는데, 결국 박찬호 선수가 이제 선발 풀타임 선발 투수로서의 커리어가 사실상 거의 끊어져 버린 그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그 계약 5년.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다저스는 이번에 그 커쇼의 그 허리가 아픈 거에 대해서 심각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2001년 겨울하고 지금하고 다저스의 프런트는 완전 다르지만, 지금은 그 앤드류 프리드먼 그 체제 완전히 다르죠. 그랬는데, 하여간 근데 다저스에서 커쇼가 얼마나의 그 비중이었냐면요, 아니요, 커쇼랑 경쟁이라기보다는요, 원래 박찬호 선수는 그 필승조로, 아니 롱릴리프로 들어갔어요 처음에.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가끔 이제 부상 선수가 생겨서 그 제이슨 슈미트가 먹튀 됐잖아 다저스에서. 그래서 선발 기회가 생긴 거고요. 근데 결국은 다저스가 후반에 트레이드 시장에서 이제 그레그 매덕스를 데려왔죠. 그래서 그레그 매덕스가 그 5선발 자리를 채워버리는 바람에 박찬호 선수는 결국 다시 불펜으로 갔어요. 대신에 이제 매덕스는 진짜 불펜으로 쓰기엔 좀 그렇다 보니까 매덕스는 2008년에 그 다저스에서 포스트 시즌은 못 뛰었어요. 그대로 은퇴했죠. 다저스에서 은퇴했는데, 그랬었는데 박찬호 선수는 그때 불펜으로 다시 전환을 한 덕분에 포스트 시즌 로스터에는 들어갔죠, 필승조로. 그리고 딱그 타이밍에 커쇼가 데뷔한 거예요. 커쇼를 딱그 여름에 올리면서 커쇼를 그해 이닝 관리를 시켜준 거죠. 그리 했는데, 어떤 존재냐면 다저스가요, 박찬호 선수가 떠나고 나서요, 그 다저스가 그 마이너 그 유망주 팜에서 잘 키워낸 선발 투수가 없었어요. 박찬호 선수의 이후로 그 계속 그 마이너리그 유망 그 마이너리그에서 키웠던 선발 투수들이 다 망했어요. 그렇다 보니
그나마 박찬호의 이후 처음 건진 게 2006년에 채드 빌링슬리였어요. 그때 이제 채드 빌링슬리가 이제 메이저리그를 데뷔하면서 당시 다저스로 트레이드돼서 왔었던 그 서재윤 코치가 그래서 템파베이 레이스로 트레이드 됐던 거예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불펜으로 밀려났다가 트레이드 됐죠. 서재윤 코치가 그때. 그래서 그때 채드 빌링슬리가 올라왔고요. 그래서 원래 다저스 계획은 2006년에 채드 빌링슬리 올라왔고 2008년에 커쇼가 올라오고 걔네 둘로 원투펀치 하려고 했었어요. 걔네 둘로 원투펀치 하려고 했는데 빌링슬리가 성장이 좀 거기서 멈췄어요. 그리고 커쇼는 계속 성장해서 2011년에 사이영상을 받았지. 그런 와중에 류현진 선수가 온 거예요. 그런 와중에 류현진 선수가 왔는데 그때 이미 다저스는 빌링슬리가 2010년 이후로 넘어가서부터는 그때부터 뭔가 부상이 허덕이기 시작했어요. 팔꿈치 부상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 그럼 주사 맞고 재활할게요. 했다가 괜히 허송세월해서 시간 날려서 결국 수술 받았죠. 그래서 빌링슬리는 결국 다저스가 그냥 버렸어요. 필리스 보냈어. 빌링슬리를 결국 포기했어요. 하도 그 부상이 회복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2012년에 포스트 시즌 한번 그 아마 근데 그 빌링슬리 팔꿈치의 문제는 아마 그거일 거예요. 데란 드라이포드가 그 워낙에 먹튀다 보니까. 그렇고 그리고 2012년에 다저스가 그때 잠깐 포스트 시즌 도전하겠다고 그때 뭐냐 바비 발렌타인 감독 그 밑에서 그 클럽 하우스에서 치맥 먹다가 걸렸던 그 조지 베켓을 데리고 왔어요. 왜냐면 베켓이 포스트 시즌 하나는 엄청 잘했거든. 그래서 베켓이 2012년에 그 다저스로 웨이버 트레이드 그때 그 에드리안 곤잘레스 뭐 이런 선수들하고 다 같이 껴서 갔잖아요. 그때 아마 헨리 라미레스도 마이애미 말린스에서 아마 같이 뭐 껴서 갔을 거예요. 하여간 엄청나게 그 빅딜이 있었어요, 다저스 그때. 아마 그때 칼 크로포드도 같이 갔을 거야. 레드삭스에서 칼 크로포드, 에드리안 곤잘레스, 조지 베켓 이세 명이 그냥 그 거의 끼워 팔기로 왔죠. 그때 레드삭스가 완전 다 처분했지. 그리고 그 다음에 리빌딩하고 우승했죠. 그쵸. 하여간 그때 딱 왔는데 베켓이 2012년 네, 맞아요. 그 2012년 후반기에 다저스에서 2점대 찍었어요. 2점대 찍었는데 다저스가 포스트 시즌 못 나갔어요. 근데 다저스가 베켓을 데려온 이유는 컷쇼를 도와서, 포스트 시즌에서 원투펀치 쓰려고 데리고 온 거였어요. 근데 그것도, 어쨌든. 그랬었나? 근데 다저스의 경우는 베켓도 어떻게 필요는 했었어요. 큰 경기를 위해서. 빅키지 워낙에 큰 경기에 강한 선수니까. 그랬었는데, 그래놓고 이제 다저스는 2013년에 앞서서 포스팅 시스템으로 류현진 선수 데리고 오고, 그리고 FA 시장에서 잭 그린키 또 데리고 오고. 그래서 완전 선발진이 넘쳐났어요. 컷쇼, 그레인키, 컷쇼, 그레인키, 류현진, 백헷. 그네 명에도 거기에다 채드 빌링슬리 뭐 다른 몇명또 껴있었잖아요. 다른 몇 명이 더 껴있었는데 그 결국 또 이제 부상으로 몇 명을 제대로 못 뗐죠. 그리고 2013년 때 베켓이 한 초반에 몇 경기 뛰고 그 아마 그요 손가락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게요 갈비뼈하고 그 연결돼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갈비뼈 수술 받고 2013년 시즌 접고, 그래서 2014년 때 베켓이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때 2014년 때 베켓이 노이터 게임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베켓이 좀잘 던졌어. 그때 베켓이 잘 던져서요. 그때 컷쇼, 그레인키, 류현진, 그때 타장 싸운 거는 잭 그레인키예요. 그 그레인키가 다쳐서 그때 쇄골 수술했어요. 그래서 2014년 때 원래 다저스 계획은
컷쇼, 그레인킷, 유현진, 베켓 이네 명으로 돌리려고 했어요. 포스트 시즌은. 근데 베켓이 8월에 엉덩이 고관절 부상을 당해서 그 엉덩이 아마 그런 뭐 충돌 증후군 그것 때문에 결국 그대로 은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포스트 시즌은 다저스는 100개 데리고 와서 포스트 시즌 한 번도 못 써먹었어요. 그것도 팔자죠. 아니 베켓은 말린스에서 2003년 우승시켰지, 2007년에 레드삭스 우승시켰지. 그랬었기 때문에 다저스도 기대를 했는데 정작 한 번도 못 써먹었어. 베켓은 한 번도 못 써먹고 결국 그래서 컷쇼가 3위 휴식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참그 다저스가 이 선발 투수가 좀 약간 그런 불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라몬 마르티네스하고 페드로 마르티네스 형제가 원래 다저스였잖아요. 근데 박찬호 선수를 갖다 그 박찬호 선수가 이제 1996년부터 이제 메이저리그 풀타임 로스터에 들어갈 때 그때 트레이드 해버렸던 선수가 페드로예요. 엑스포스로 보내버렸죠. 그리고 페드로는 우리가 아는 그 괴물 같은 투수가 됐고, 박찬호 큰다고 페드로 보냈죠. 차라리 라몬을 보내지. 형 라몬을 보내고 동생 페드로를 키우지. 그래가지고, 참그 팔자도 참 오져요. 그래서 그 이후 다저스는 뭐 FA에서 영입하는 뭐 케빈 브라운, 뭐 제이슨 슈미트 이런 데서 다 망했잖아. 정작 그 FA로 영입하는 투수들은 다 망하고, 그리고 기껏 좀제 역할 해줬던 잭 그레인키는 딱 6년 중에 3년 만에 옵트아웃해서 나가버렸잖아요. 그레인키는 옵트아웃해서 나가버리고, 그리고 브랜든 맥카시는 FA 데리고 왔더니 토미 존 서저를 제대로 써먹지 못하고 그냥 그 비싼 선수 트레이드 할때 그냥 같이 보내버렸죠. 그갓 써먹은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스카 카즈미어 데리고 왔더니 첫해 빼고 다 하네. 첫해 빼고 들어누웠죠. 그래서 보냈고, 그리고 그나마 류현진 선수 영입이 어깨로 그 2년 쉰거 빼고는 그나마 성공적이었던 거야. 그만큼 다저스가 약간 투수 시장에서 약간 복이 좀 없어요. 아마 약간 좀 그런 저주가 있지 않았을까 싶더라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커쇼에게 되게 그런 민감하게 있는 거예요. 민감한 게 있고요. 잠깐만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아까 제가 저녁 스케줄 나가기 전에 그 여기 기사를 써놓고 갔어요. 여기 기사 써놓고 갔는데, 자, 복귀 전 허리 부상 컷쇼는 정말 괜찮을까? 제가 쓴 거고요. 저 방송하기 전부터 이미 원래 이런 거 쓰고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그냥 유튜브에 이런 거 얘기하려고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을 기사를 썼어요. 제 기사 맞고요. 제 기사 맞고 뭐 포털에 찾아가면 제 기사 꽤 많으니까 뭐 알아서들 찾아서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썼고요. 한번 이 댓글들을 한번 쫙그 볼게요. 전체 댓글 더보기. 자, 이게 베스트 댓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레그 매덕스는 정말 미친 내구성이었네. 2000이닝 다가서면서 벌렌더도 한번 삐끗했고 컷쇼도 허리로 저고생인데 23년 동안 5000이닝 던진 이 선수는 진짜 뭐였을까? 진짜 딱 컷쇼가 데뷔하고 매덕스는 됐죠. 그리고 20대 초중반에 전성기 맞았던 컷쇼와 30대에 전성기 맞는 슈워저. 은퇴할 때 누구의 기록이 좋을까? 그러니까 슈워저가 2003년 사이영상 받고, 그리고 2016년, 2017년 연속으로 받았죠. 솔직히 컷쇼가
300K 잡을 때요. 저는 그래서 컷슈어가 만약에 허리, 몸이 건강하다면, 득점 지원 좀만 더잘 받았다면, 그러면 20승 1점대 300K, 200이닝. 다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역시 신은 공평한가 봐요. 컷슈어에게는 건강한 허리를 앗아갔죠. 신은 공평한가 봐. 맥스 슈어저 같은 경우는요, 원래 슈어저가 벌렌더보다 나이가 많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벌렌더가 2001년에, 2011년에 사이영상 받았죠? 벌렌더가. 그리고, 슈어저가 2013년에 받았고, 2013년에 받았는데, 근데 이제 슈어저는 그 다음에 이제 FA 따가지고 내셔널스로 왔죠. 내셔널스로 오고, 그 다음에 내셔널스 와서 그 뭐냐 20K 경기하고 싸이 영상 두번 받고, 커스쇼가 류현진 했네. 뭐 이거 무슨 의미죠? 옵트아웃은 관두고 건강하기만 해다오. 그러니까 컷슈가 올 겨울에 옵트아웃 할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컷슈가 거의 매년 지금 허리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옵트아웃 하면 그 몸값을 감당할 팀이 없을 것 같아요. 건강하게라도 하면 쓸 텐데 계속 아프니까. 저 같으면 컷슈어가 만약에 FA상에 나올 경우 길게 길게 계약은 안할것 같아요. 차라리 연봉을 조금 빡세게 주더라도 단기로 쓸것 같아요. 한 2, 3년 정도? 그 정도 쓸것 같아요. 이거 어떤 분이? 컷쇼는 진짜 부상 없이 롱런 했으면 좋겠다. 랜디 존슨 이후 제일 좋아하는 선수인데, 현역 300승하고 월시 우승 반지는 꼭 꼈으면 한다. 그만큼의 실력도 되고, 심지어 인성도 갓쇼. 여기, 메타비 길을 건너요. 그, 메타비 결국, 그 매치에서 포기했죠? 메타비 결국 매치가 포기했죠? 하도 그 부상 때문에. 그리고 컷쇼는 구속 줄면 망한다. 현진에는 송진우, 구대성이라는 레전드 두 명한테 보고 배운 게 많아서 강속 축구 투수에서 제구력 투수로 바꿨는데. 그리고 하나의 극악수비 멘탈 초월됨. 지금의 하나는 그 하나가 아닌데. 지금 한영덕 감독의 하나는 그 하나가 아니잖아요. 컷쇼는 멘탈 자체가 약한데 구속 줄어들면 버텨낼지 의문임. 아, 그래서 솔직히 류현진 선수가 올 겨울에 FA 되면요, 아니요, 건들기는 할 거예요. 배트는 마치겠지. 점수를 많이 못낼 뿐이지. 류현진 선수 맞춰 잡는 스타일로 바꿨잖아요. 맞춰 잡는 스타일로 바꿨기 때문에 그 근데 이제 예전보다는 수비가 좋겠죠. 지금 그 일단은 김인식 감독이 있을 때보다요, 한용덕 감독이 있을 때가 훨씬 더 좋기는 해. 지금 아마 한용덕 감독 그 체제에서 완전히 그 하나가 지금 완전히 재건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 물론 후반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마 류현진 선수가 올 겨울에 FA 되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류현진 선수는 올 겨울 FA 되면요, 메이저리그 30팀 다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고, 일본 팀하고도 12팀하고 다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고, KBO 리그 10팀하고, KBO 리그에서는 하나하고만 협상할 수 있어요. 포스팅 시스템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하고 4년 동안 그 단기 계약으로 계약금 없이 연봉만 계약을 한 4년 해야지 KBO 리그에서 FA를 딸수 있어요. 맞아요. 건강하다면. 어깨는 이상 없잖아, 근데.
그래서 근데 의외로요, 이대호 선수가 마이너리그에서요. 아니, 이대호 선수가 시애틀 매너스 마이너리그 계약해가지고 그 1년 떴잖아요. 그 준수한 2, 3선발. 그런데 그 아무래도 그 이대호 선수도 사실 맛만 먹었으면 또 메이저리그에서 초청 선수 그 계약해가지고 더 도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대호 선수가 롯데로 돌아온 이유는 만약에 더 늦게 돌아오게 되면 아마 그러면 뛰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그래서 롯데도 4년 150억으로 답을 해준 거예요. 그랬던 거고. 또 다른 댓글을 볼까요? 이제 쉬어져 시대로 넘어가는 건가? 안 좋으면 그냥 아싸리 김광현 선수처럼 한 시즌 통으로 쉬는 게 점점점. 김광현 선수 작년에 1년 쉬었죠? 그 와중에 차노박 회자. 영원한 레이스는 없다. 옵트아웃 행사하면 잡지 말기를. 가을야구 컷쇼는 그저 그런 선수. 그러니까 컷쇼가요. 컷쇼가 솔직히 그래. 저 같으면요, 컷쇼랑 계약은 하되 장기 계약은 안할것 같아요. 한 길어야 4년? 그 정도 계약하고 포스트 시즌에서 만약에 그 포스트 시즌에서 몇 경기에 등판을 했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줄것 같아. 정규 시즌 인센티브는 아니고 마에다급은 솔직히 그건 노예 계약이에요. 마에다가 얼마나 노예 계약이냐면요, 그 등판 경기 수, 등판 이닝 수에 따른 그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길게 길게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에다를 거의 그막 뭐냐 중간에 일정 많이 그 비어 있고 그럴 때 5선발 필요 없을 때. 그럴 때 5선발을 불펜 쓰는 게 아니고 마이다를 불펜 쓰는 거예요. 이닝 줄이려고. 그래서 마이다 결국 작년에 포스트 시즌에서 그냥 아예 그냥 작정하고 불펜 뗐잖아. 아싸리 마이다를 불펜 돌려버렸잖아요. 적게 써먹으려고. 근데 문제는 마이다가 그 포스트 시즌에서 필승조로 전환하고 나서 너무 잘했어. 그러니까 올해 마에다 한번 불펜 나온 적 있잖아요. 더 써먹는 거야. 이미 그 불펜 써먹어도 잘한다는 거 아니까. 그게 안 좋은 거죠. 차라리 류현진 선수였으면 작정하고 그냥 계속 선발로만 쓰잖아. 류현진 선수 그 불펜 나온 거, 그 4이닝 던진 거, 그거 무슨 불펜이야? 류현진 선수 그 4이닝 던지는 거는요, 그거는 사실상 원 플러스 원 선발이에요. 4이닝 세이브, 그거는 원 플러스 원 선발이지. 그때 둘이서 서로 한 번씩 바꿔서 던졌잖아요. 서로 한 번씩 바꿔 던졌잖아요. 마이다도 세이브 한번 하고. 근데 마이다가 조금 더 준비가 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는 워낙에 그 트레이너들이 반대를 했어요. 류현진 선수는 트레이너들하고 팀 닥터 그닐 엘라트라트하고 반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다음부터 써먹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예 그 류현진 선수는 아싸리 그냥 선발 준비하는 것 같이 준비를 해가지고 6회부터 나온 거죠. 아예. 그렇게 풀고 나왔는데 일단 그랬어요.
없고, 하여간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약간, 글쎄요. 그래서 마이다급 계약은 솔직히 아니다. 그래서 저는 한, 만약에 올해 컷쇼가 그 FA 시장이 나오면요. 대신에 한그 정도는 했을 것 같아요. 한 4년 계약 하되, 4년에 한 1억 달러는 줄것 같아. 4년에 1억 달러는 기본 보장을 하고, 그러니까 컷쇼가 아마 올해 복귀가 많이 늦어지게 되면 그 생각을 아마 좀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만약에 좀 생각보다 이번에 그 이제 아마 그 다저스가요. 이제 그 콜로라도 로키스 원정 경기 가거든요. 근데 컷쇼는 일단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고 그 뭐냐 엘라트라티스 박사가 그 운영하는 병원 가가지고 그 아마 MRI 찍을 거예요. MRI 찍을 건데 아마 이제 거기서 상황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심각하다. 그러면 60일 명단 가는 거고, 아니다. 한 로테이션 한 번만 걸으면 될것 같다. 하면 10일. 그러면 10일 명단 올라가고 훈련만 하겠죠. 근데 로테이션 한번 걸을 것 같진 않아요. 아니요.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아, 그냥 쉬고 내년부터 가자고? 안 돼, 그러면 류현진 선수가 몸값이 안 올라가요. 류현진 선수가 포스트 시즌에서 뭔가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류현진 선수 몸값이 올라가. 포스트 시즌을 잘해야 돼. 아니, 류현진 선수는 그렇잖아요. 이미 그 정규 시즌에서 건강하면 안정적이라는 거두 경기 연속 부진 안 하잖아요. 류현진 선수는. 그거를 이미 다른 팀도 다 알아요. 건강하게만 하면 돼, 류현진 선수는. 건강하게만 하면 되는데, 연속 부진은 안 하니까. 그리고 류현진 선수가 포스트 시즌에서 그 뭐냐 첫 경기 그거는 뭐냐 포스트 시즌 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하고 첫 경기는 솔직히 그거는 투수전의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경기 자체가. 근데 거기서 류현진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내셔널 리그의 그 작전상 대타로 교체될 수 있잖아요. 이기고 있는데 교체됐어. 이기고 있는데 그 대타 교체됐어요. 상대 투수 훌리오 테헤란인가? 걔는 더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몰라 류현진 선수가 일단은 승리 투수 요건까지 더 던질 수는 있긴 했는데 그때 다저스가 더 도망가려는 취지로 대타를 바꿨던 거예요. 어쩌면 한두 이닝 정도는 더 던질 수도 있었어 그때도. 그러니까 그 경기는 솔직히 류현진 선수가 죽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고. 근데 이제 류현진 선수는 그러고 이제 포스트 시즌 적응은 끝냈죠. 근데 사실 그래요. 류현진 선수는 어차피 그 국대 경기에서 막 완투승 한 적도 있잖아. 국대 경기에서 막 완투한 적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큰 경기가 입증이 됐어요. 아, 근데 컷쇼가요. 포스트 시즌을 아주 못한다고 볼 수도 없어요. 솔직히. 왜냐면 이게 포스트 시즌 때 항상 못하는 것도 아니거든. 또 이길 땐 이겨. 물론 정규 시즌만큼은 아니지만 일단은 이길 수 있을 정도로는 던져요. 이길 수 있을 정도로는 던져. 팀 타선이 좀 받쳐주면. 그래서 월드 시리즈 1차전도 아마 제가 알기로 다저스가 이겼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5차전 때 한번 삽질을 해서 그렇지. 그 컷쇼가 그 7차전 때그 구원 등판 했을 땐 잘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다르비슈가 이미 3차전하고 7차전을 완전히 그 삽질을 해놓고서 팬들한테 욕을 완전히 그 등쳐먹고 내려가서 그렇지.
그게 문제였죠. 다르비슈 지금 부상자 명단 같잖아. 3등은 무상으로. 사람 이름 몰라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커쇼와 올겨울에 FA 시장이 나오면요. 한 4년. 한, 근데 지난까지 연봉이 3천만 달러였지만, 이게 연봉을 올리진 않고 동결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년에 1억 2천만 달러 정도로만 쓸것 같아요, 저는. 딱 평균 3천. 4년에 1억 2천만 달러는 보장을 해주고, 대신에 사이닝 보너스를 주는 거죠. 사이영상 투표 몇위 안에 들면, 얼마 더 줄게. 그리고 뭐 골드글러브든 실버슬러거든 사이영상이든 MVP든 로베르토 클레멘테 상이든 뭘 상을 하나 받아. 상 하나 받으면 보너스 또 줘. 그런 식으로 저는 줄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포스트 시즌에서 몇그 시즌에 몇 경기 이상 나온다. 그러면 보너스 줄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포스트 시즌 관련해서 보너스를 줄것 같아. 그렇게 계약을 할것 같아, 저는. 그렇고, 그래서 어느 이상을 충족을 하면, 베스팅 옵션은 자동 성사하고, 만약에 그 베스팅 옵션이 안 되더라도, 베스팅 옵션이 안 되더라도, 그팀 옵션은 생각해보고 결정할 수 있게끔, 할것 같아요. 커쇼와 1988년생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만 서른이에요. 만 서른이에요. 커쇼가 FA 되는 나이가. 지금 딱만 서른이에요. 커쇼가. 류현진 선수가 만으로 지금 서른 하나죠. 생일 지났으니까. 그래가지고 일단은 한그 정도 금액으로는 쓸것 같아요. 더 달라고 하면 안줄것 같아. 더 그러니까 보장은 1억 2천만 원인데 1억 2천만 달러인데 그 이상은 보장보다는 그런 사이닝 보너스로 돌리는 거죠. 사이닝 보너스 인센티브 그리고 베스팅 옵션 주고 베스팅 옵션 실행될 때는 3,300만 달러 주고 베스팅 옵션일 경우 그리고 베스팅 옵션이 안 되고 팀 옵션으로 할 경우는 3천만 달러 그냥 그렇게 줄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더 올리는 것보다는 그냥 받던 만큼 받고 다 너님 하는 거좀 보고 뭐, 그 다음에 그 4년 또는 그4 플러스 1년? 그거 끝나고 나서, 만약에 선수 생활 더 하겠다고 해. 그러면 이제 그 정도 나이 되면 아마 이제 커쇼도 그만큼 몸값을 못 받는다는 건알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한 2천만 달러 정도대로 좀 내리고, 그때 한2 플러스 1년 정도로 또한번 하고, 그러고도 선수 생활 더 하겠다 하면, 한뭐 40대 때까지 뭐 1, 2년 단위로 계속 그냥 매년 계약 바꾸는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할것 같아요. 제 생각은. 5년? 그러니까 내가 4 플러스 1년 하겠다는 거죠. 4 플러스 1년인데, 4년은 보장. 그리고 5년째는, 베스팅 또는 팀 옵션. 근데 베스팅 옵션 조건 충족해서 자동 성사되면 좀 비싸게 주는 거고 그거는 아닌데 걔또 1년은 더 데리고 쓰고 싶어. 팀 옵션 조금 싸게라도. 그거 그런 식으로 하고 대신에 사이닝 보너스를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사이닝 보너스 정도만 넣는 거 정도면 괜찮잖아요.
그 마이더처럼 거의 보장보다 인센티브가 더 많은 거 말고 사이닝 보너스 정도 인센티브 주는 건 낫지. 그 정도는 커셔도 상 받으면 더 받는다고? 그럼 또 사이닝 받으려고 엄청나게 꾸역꾸역 던질 거 아니야. 나름의 동기부여죠, 사이닝 보너스는. 일단은 저는 그렇게 할것 같아요. 4 플러스 1년. 5년은 좀 무리고. 5년은 지금 상황에서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처럼 매년 그 허리가 괴롭히면요. 매년 허리가 괴롭히고 있는데. 코리 시건은 기존 선수라고 보기엔 좀 아직 좀 그렇죠? 코리 시건은 이제 막 1, 2년 뛴 애예요. 아직 그 미래 자원이에요, 다저스 입장에서는. 뭐 코리 시거 그나마 잭 피터슨이 좀몇년좀 많이 뛰어서 그렇지. 그 최근에 그 2013년부터 올라온 푸이그 있잖아요. 푸이그 아직 FA 되려면 멀었어요. 한 3, 4, 5, 6, 7, 8. 아, 올해 끝나면 FA인가? 아직 서비스 타임 안 됐나? 아, 맞다. 푸이그 아직 서비스 타임 1년 더 해야 돼요. 왜냐면 그 풀타임이 안 됐어요. 2013년이. 그래서 푸이그는 2019년도 떼야지 FA가 돼요. 아니면 뭐 푸이그, 피더슨, 뭐 응? 시거, 벨린저 이런 선수들 지금 단계별로 다 올라왔잖아요. 시거 외야수잖아요. 원래 시거가 주전이고 그 원래 그거잖아요. 중견수가 잭 피더슨이잖아요. 중견수 피더슨, 우익수 푸이그, 좌익수 시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시거가 시즌 접어가지고 맥캠프가 지금 주전 좌익수 됐잖아. 그런 거예요. 근데 캠프는 기대 안 했는데 그렇게 잘하고 있는 거지. 시거 좌익수죠. 왜냐면 중견수가 피더슨이었고. 맞지 않나? 외야였나 내야였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일단은 체이스 어틀리 2루였고. 아, 유격수? 아, 헷갈린다. 그러니까 내가 내야수 포지션 좀 헷갈려요. 3루수가 터너인 건 알겠는데 1루수가 벨린저고, 1루수 벨린저 3루수 터너까지 기억나요. 그리고 이제 체이스 어틀리가 이제 백업이죠. 아직 주전은 아니고. 이루수도 젊은 선수로 바꿨죠. 일단은 지금은 어틀리가 백업이니까. 아, 크리스 테일러? 글쎄요. 테일런가 피더슨이 내가 이걸 중견수였거든요. 내가 알기로 피더슨이 중견수예요. 그리고 우익수 푸이그. 푸이그 우익수 맞아요. 근데 그리고 캠프가 원래 중견수였다가 우익수였다가 지금 좌익수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우익수인가 보고 있었는데 그 이미 우익수에 푸이그가 있으니까 좌익수 간 거잖아. 그렇고요. 하여간 아니, 저는 그 가끔 낮 시간에 제가 좀 약간 컨디션이 괜찮으면 제가 다저스 경기를 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죠, 그런 거에. 신경을 좀 많이 쓰게 되고.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지금 여기 이거 제 기사예요. 지금 이거 쓴거 제가 쓴 기사인데, 아무래도요 해외야구 컨텐츠로 좀 기사거리 제일 좀 사람들이 많이 볼 만한 게 다저스 기사예요. 국저스까지는 아니고 지금은 한국인 소속팀 많아요. 오타니 경기가
아무래도 에인저스 경기가 중계권이 많은 이유가 오타니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무래도 화제의 경기니까. 근데 솔직히 이제 오타니는 그냥 오타니는 워낙에 화제의 인물이라 쓰는 것 같고요. 지금 엠스풀에서요. 그 지금 트는 경기들이요. 일단은 텍사스 레인저스 추신수 선수가 확실히 주전이니까 나오는 거고요. 저는 트라우트보다는 폴스. 지금 폴스가 지금 3000안타 넘겼잖아요. 3000안타에 600 홈런 넘겼잖아요. 지금 폴스가요. 지금 바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기록이 아마 지금 켄 그리피 주니어 지금 넘어가는 거 앞두고 있어요. 켄 그리피 주니어 넘어가면 윌리 메이스 기다려요. 그다음에 윌리 메이스 지금 역대 5위잖아요. 지금 폴스가 역대 6인가 역대 7인가 거기까지 올라왔어요. 타점은 모르겠어요. 일단은 확실한 거는 지금 폴스는 3000안타 600홈런은 했기 때문에 이제 폴스는 약물만 안 빨면 명예전당을 사실상 예약한 것 같아요. 타점 기록이요? 어쨌든 폴스가 아직 통산 타율이 지금 3할 간당간당 할걸요? 근데 통산 타율 3할 유지하려면 앞으로 좀 잘해야 돼요. 그렇고 일단은 아니요, 폴스가요 출루자 주루는 원래 폴스는 안 했어요. 폴스가요 그 폴스가 원래 마이너리그 시절 유망주 때 3루수였어요. 근데 이제 메이저리그 올라오면서 당시 이미 3루수에 스칼 롤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루로 간 거예요. 그래서 1루로 갔었고 그 이후 그냥 계속 1루만 본 거예요. 폴스는 지금도 1루죠. 그래서 이제 에인저스 갈 때는 지명 타자로 갔었는데 오타니가 오니까 다시 1루를 보고 있는 거죠. 아마 발목 수술 받은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발목 수술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고, 하여간, 근데 그래요. 라이언 하워드가요. 2011년에 발목 부상을 당한 이후로 완전히 급몰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이게 어딘가를 다치면 그다음부터 밸런스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라이언 하워드는 물론 그전에도 삼진은 겁나게 많이 당했었지만, 발목 부상 당한 이후로는 장타도 못 쳤잖아. 엄청난 먹튀가 됐죠, 하워드가. 하여간, 그래서 저는 폴스가 앞으로 에인저스하고 계약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폴스가 앞으로 3년 반은 더뛸수 있어요. 아마 지금 폴스의 계약은요, 아마 그냥 에인저스 계약 끝나면 은퇴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니면 뭐 1, 2년 더 뛰든지, 뭐 대기록이 남았으면. 대기록 남았으면 1, 2년 더 뛰고, 지금 상황에서는요, 폴스가 만약에 이제 큰 부상이 없으면 딱 베이브루스까진 갈수 있을 것 같아요. 큰 부상 없을 경우에 20 홈런 중후반대는 하잖아요. 지금도 30 홈런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0에서 30 홈런은 지금 꾸준히 하니까 폴스가 앞으로 요뭐 치명적인 부상 이런 것만 없으면 베이브루스까진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른손 타자로서 오른손 타자 최고 기록이 행크 에런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 폴스가 베이브 루스까지는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에이로드는 그 기회를 한 1년 2개월인가 일찍 은퇴를 하면서
그 기회를 놓쳐버렸죠. A로드는. A로드는 그 2016년에 갑자기 금 망해가지고 은퇴한 거잖아. 그 팀에서 그 남은 기간 연봉 다 줄게. 프런트에서 일해라. 그래서 은퇴한 거잖아. 연봉 다 준다길래. A로드 696개 치고 은퇴했죠. 700을 앞두고. 미겔 카브레라. 미겔 카브레라가 지금 몇년 계약돼 있죠? 잠깐만 저 베이스볼 레퍼런스 좀 들어가 볼게요. 내가 아프리카 TV BJ 중에서 유일하게 이 베이스볼 레퍼런스 사이트를 보는 사람일 거예요. 미겔 카브레라. 제가 BJ 중에서 유일하게 베이스볼 레퍼런스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상자 명단에 있고요. 여기 밑에 이 샐러리 볼수 있거든요. 요 밑에까지 가면 이 이제 토탈 샐러리 연도하고 샐러리가 남았는데요. 와, 계약 왜 이리 많이 돼 있어? 언제 장기 계약한 거야? 그러니까 타이거즈에서 계속 계약을 몇 번씩 경신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남았어요. 근데 이게 그 마지막 2년이 베스팅 옵션 3천만 달러 가요. 그 MVP 투표 탑10에 들면 MVP 투표 탑10에 들 경우에 그 다음에 베스팅 옵션 자동 실행이에요. 구체적인 성적 상관없이 MVP 투표에 들어가면 자 현재 이 서비스 타임 14년 차고요. 아직도 3천만 달러 받아. 와, 앞으로 몇억 달러를 더 버는 거야 얘는. 근데 지금 이 미기가 현재 뭐냐 아니야 이건 그 수비로 출전한 경기고 지금 현재 토탈 그 히트 아니야 이거 수비구나 필딩 배팅 지금 커리어 홈런이 아니 이거 포스트 시즌이구나 잠깐만요 스탠다드 배팅 지금 465홈런 쳤고요. 그리고 2666안타. 일단은 3000 아직 많이 남았네. 에이, 3000안타 500홈런은 하겠네. 그리고 지금 통산타율도 3할 때예요. 앞으로 그냥 건강하게 꾸준히만 나오면 3할은 칠수 있어. 미기는 뭐 부상으로 커리어를 완전히 망치 프린스 필더처럼 조기 은퇴를 하지 않는 한 일단은 갈것 같네요. 그러니까 받는 거에 비해서 기대치는 못한다 이거지. 사실 미기도 그렇고 폴스도 약간 그런 얘기 듣잖아요. 받는 게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근데 지금 계약 기간이 워낙에 많이 남아서 600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건강해지면 앞으로 이번에 완벽히 회복돼서 돌아오고 건강 유지를 하면 딱 600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000안타는 할것 같아요. 명예전당 가겠네. 미기도 가긴 할것 같고 풀스는 이제 약만 안 빨면 돼요. 풀스는 약만 안 빨고 그냥 지금의 그 품행 지금의 인성 뭐이 정도만 딱 유지하고 은퇴하면 될것 같아. 근데 지금 폴스도 3년 반 남았잖아요, 아직. 3년 반을 더 뛰면 일단은 지금 폴스 기록으로는 베이브루스까진 갈수 있어요. 지금 이번에 MLB.com 들어가 볼까요? 왜냐면 나 폴스는 계약 기간 아니까. 폴스. 뭐야, 검색 어디 갔어?
폴스. 폴스 입력해서 잠깐만 나 카테고리 좀 바꿔줄게요. 아니 지금 카테고리 바꾸지 말고 이따가 다시 보기 저장할 때 카테고리 제가 바꿔놓을게요. 다시 보기 저장할 때 카테고리 바꿔놓으면 되겠다. 지금 폴스가요 지금 커리어 621호 700은 그냥 하겠네. 설마 지금 기량으로 1년에 20개를 못 치겠어? 뭐 에인저스에서도 40홈런 한적 있네요. 100타점 한적 있고. 그러니까 지금 폴스가요 물론 그 카디너스 시절만큼의 그 홈런 기량은 아니에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막 40, 막 거의 40, 47, 8홈런 막 이렇게 치던 그 시절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폴스가요 여전히 타점 능력은 100타점을 할 수가 있어요. 여전히 건강하면 100타점 다 해요. 폴스는 득점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출루가 좀 줄어서. 그러니까 폴스가 솔직히 이제 타율은 좀 줄었어요. 타율이 좀 줄면서 출루율이 좀 내려가긴 했는데, 그러니까 선관이 조금 무너지긴 했어요. 그런 걸것 때문에 안타는 조금 줄기는 했는데, 지금 3021안타예요 벌써. 그러니까 아마 폴스도 나름 지금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한 베이브루스까진 가겠네. 한 100타점 30홈런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에도요 홈런이 23개밖에 없는데 타점이 101 타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 담장을 못 넘긴 타구가 있더라도 클러치 상황에서 잘 쳤단 얘기예요. 23홈런에 101 타점이면 클러치 능력 가성비, 응? 클러치 능력은 좋은 거지. 타점은 올려줬다는 거거든. 타점은 확실하게 올려주는 타자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보통 30홈런 100타점이라고 하는데 20홈런 치고 100타점 치는 타자는, 그러면 그 홈런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 그 주자가 모여있을 때 싹쓸이 정도는 쳐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많이 진루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포스 2000 타점 남았네. 그러니까 포스는요 그게 좋은 거예요. 앞에 트라웃이 있잖아요. 앞에 트라웃이 있으니까 트라웃이 서로 트라웃하고 폴스하고 이제 서로 둘다 잘하니까 그 뭐냐 투수가 걸을 수가 없는 거죠. 걸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오타니가 타자로 출전하는 날에 요즘 중심 타선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오타니가 요즘 중심 타선에 나오니까 그 요즘 4번인가 5번인가 나와요. 오타니가 포울스의 바로 뒤에 나와요. 앞에 트라우트 있어, 뒤에 포울스, 뒤에 오타니 있어. 그러니 포울스는 4번 나온 적도 있어요, 오타니.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지금 이제 시너지 효과 얻은 거죠. 시너지 효과 얻어가지고 되게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고 일단은 그래요. 일단은 되게 잘 가고 있어. 그래서 제가 보기에 폴스가요 일단은 2000타점은 넘길 거 가시화돼 있고, 그쵸 시몬스.
그러니까 풀스는요, 약간 지금 좀 뭐냐, 앞뒤로 잘 치는 타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도 좀 그래도 정면 승부를 할 기회가 조금 생기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풀스가 지금 좋은 거죠. 그래서 딱 지금 풀스가요, 딱그 10년 계약을 한 시점이 데이비드 오티즈가 그랬잖아요. 데이비드 오티즈가 마지막에 그 은퇴하기 전에 그 클러치 능력으로 그 롱런 한 거잖아요. 사실 데이비드 오티즈가요, 선관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엄청난 그 클러치 능력으로 그 나름 그 레드삭스 팬들은 좋아하잖아요. 물론 그 자기가 나중에 그 뭐냐 그 사무국에서 뭐라고 하지 않기로 한 비공개 약물에서는 걸렸다는 거를 인정을 했었지만, 근데 그거는 약간 좀 그냥 자발적 신고 이런 것도 있어서 굳이 안 알려도 되는 거거든. 그 비공개 약물 테스트는 그 미첼 리포트 나오기 훨씬 전에요. 그 호세 칸세코 자서전 나올 때쯤에. 그때쯤이면요, 어쨌든, 오티즈는 그래서 나름 레드삭스 팬들한테는 많이 뭐냐 인기가 좋아요. 인기 좋게 은퇴를 했었고요. 일단 그래. 그랬었고요. 약간 이제 오티즈처럼 그렇게 이제 버티는 게 좋지. 풀스 아마 제가 보기에는 2021년에요. 푸울스가 왠지 은퇴투어를 할것 같아요. 은퇴투어 해가지고, 그러니까 2021년에 은퇴투어를 하든지, 아니면 그 뭐냐 뭔가 이제 기록적인 거 남아있으면 계약을 조금 더 연장은 하긴 하겠죠. 갑자기 이제 FA 로이드 뭐 이런 거그 뿌려가지고. 벨트레가 조금 더 빨리 은퇴할걸요? 나이가 조금 더 많을걸? 벨트레가 조금 더 빨리 은퇴할 거예요, 포스보다. 근데 벨트레도 지금 3천 안타는 그 됐잖아요. 그래서 벨트레도 명예전당 갈것 같아요. 일단은 벨트레는 일단 그리고 커리어가 좀 길잖아요. 다만 지금 벨트레가 아쉬운 거는요, 시애틀 메리너스 시절 때 홈런 페이스를 좀 갉아먹어서 그게 좀안 좋은 거지. 그래서 벨트레가 400 홈런 넘겼나?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벨트레가 의외로 500 홈런은 안 돼요. 3천 안타 했는데. 벨트는 어쨌든 3천 안타 넘었으니까 웬만큼은 명예전당 가요. 3천 안타면. 지금 3천 안타 넘어간 선수 중에 명예전당 못 들어간 선수가 피트 로즈는 감독 시절 승부조작. 피트 로즈 못 들어가고 데릭 지터는 아직 이프보 그 기한 남아 있어서 못 들어가고요. 데릭 지터 아직 못 들어가고 그 에이로드도 기한 아직 안 돼서 그 투표 안 되고요. 그 라파엘 팔메이로는 그 약물 때문에 결국 쭉 떨어져가지고 결국 그 투표 자격 없어졌잖아요. 그 투표율 떨어져서 말년의 버닝 모드? 근데 그거는 왠지 벨트레가 팀을 잘못 고른 거야. 메리너스 가가지고. 벨트레가 그런 거고, 그래서 벨트레는 오히려 이제 선수 생활 후반부에 레인저스로 오면서 약간 타자 친화적인 구장에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장이 안 좋았던 거야. 워낙에 세이프 코필드로 가버려가지고.
물론 이제 다저스도 투수 친화적인 경기장이긴 한데요. 다저스 스타디움은 의외로 홈런은 잘 나와요. 그래서 벨트레가 다저스 스타디움에 있을 때도 홈런 한적 있잖아. 그때도 홈런 한적 있어요. 2004년에. 물론 그때는 FA 로이드였지만. 그랬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리고 벨트레가 되게 약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게레로가 명예전당 들어갔잖아요. 그 블라디미르 게레로. 게레로가 내가 이걸 3차 단타 못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들어갔어. 왜냐면 게레로는 나름의 임팩트는 있었어요. 게레로는 임팩트는 있었었는데 그 2004년 때 MVP 땄잖아요, 게레로가. 그러니까 게레로 같은 경우는 MVP 수상의 임팩트가 있었어. 한그 정도 성적에. MVP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갔을 수도 있어. 그리고 게레로 같은 경우는 좀큰 임팩트가 있어요. 그 배드볼 히터였잖아요. 근데 벨트레도 문제는 엄청난 배드볼 히터예요. 게레로는 막 팔이 길어서 그 낮은 공막그 걷어 넘기는 그런 능력이 있었고, 벨트레는 낮은 공 들어오면요 아예 그냥 무릎 사이 가지고 넘겨버려요. 그 무릎 땅에 대고쳐서 넘겨요 벨트레는. 그래서 추신수 선수가 그거를 진짜 본적 있잖아요. 무릎 사 자세로 홈런 친 거를. 그게 진짜로 넘어가는구나. 그 배트레가 그래서 유명해졌잖아요. 2011년 월드 시리즈 5차전 때그 카펜터의 커브를 공략하겠다고 그거를 잡아 넘겨버렸잖아요. 그 무릎사 자세로. 그래서 엄청난 임팩트가 있죠. 그것 때문에 카펜터 못 들어갔어요, 명예전당. 카펜터가 이제 2후보 자격 없어졌어요. 득표율 떨어져가지고. 카펜터하고 로이 알라데이하고 둘이 친구인데. 지금 로이 알라데이가 내년쯤엔가 들어오거든요, 2후보를. 근데, 몰라, 할라데이는 들어갈 것 같긴 해요. 할라데이는, 그 승수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진 않은데, 200승은 일단 했잖아요. 카펜터는 못했지만. 근데 솔직히 저는 크리스 카펜터가 좀 안타까운 건 있어요. 포스트 시즌에서 엄청나게 임팩트가 컸잖아, 크리스 카펜터도. 아마 그런 케이스에서 안타까운 선수가 아마 크리스 카펜터하고 조시 베켓일 것 같아요. 그두 선수는 분명 포스트 시즌에서 엄청난 임팩트를 가졌던 선수인데, 정규 시즌 스탯이 아마 모자라서 명예전당 못갈것 같아요, 베켓도. 베켓도 포스트 시즌에서 엄청 잘했는데. 스몰츠는 선발, 마무리, 그리고 포스트 시즌 세 박자가 다 맞아서 간 거예요. 그래서 간 거고, 스몰츠는. 그세 박자가 다 맞아서 간 거고. 그, 뭐시냐. 어쨌든, 할라데이는요, 완투 횟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할라데이는 요즘 시대 투수치고는, 그러니까 요즘 정확히 말하면 요즘 시대 딱 직전 선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할라데이는 갈것 같긴 해요. 할라데이는 일단 갈것 같긴 하네. 한 번에 갈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갈 거는 같아요. 할라데이는 일단 완투형 투수였기 때문에. 한번 플레이어 검색해 볼게요. 은퇴 선수는 일로 들어가야 돼요, 히스토리컬 플레이어. 근데 이 벌리가 철자가 좀 어려워요. 이 철자던가? 벌리? 바꿔야 되네. 마크 벌리.
이게 벌리가 좀 철자가 어려워. 예. 마크 벌리가 철자가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철자를 겨우 못해. 214승 160패 3.81. 그리고 일단 이닝이 3283과 3분의 1이닝이고, 삼진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1878 삼진. 근데요, 벌리는요, 대신에 완투가 33번 있어요. 할라데이보다는 완투 적어요. 할라데이가 아마 완투가 한 60몇 번 있을 거예요. 근데 할라데이, 마크 벌리는요, 여기 보면요, 풀타임 선발을 맡은 시즌에서요, 제일 마지막 시즌 2015년을 빼면 전부 다 200이닝은 넘겼어요. 일단은 이닝 자체가 굉장히 그 엄청난 이닝 히터였고요. 그이 이닝을 거의 풀타임 맡으면 거의 그냥 매 경기 200이닝은 먹어주는 투수였고, 심지어 벌리 마지막 시즌에 완투 4번 했어요. 마지막 시즌에 완투 4번 했고 마지막 시즌에 15승 했어요. 벌리 보면요, 그렇게 뭐 아주 못했던 시즌이 없는 것 같아. 그 2006년만요, 그 월드 시리즈 우승했을 때좀 많이 던졌거든요, 벌리가. 그때 이후 좀 후유증으로 2006년 때 평균자책점이 4.99이기는 했어요. 근데도 204이닝 먹었어요. 그 정도로. 근데 20승 시즌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일단은 그 할라데이가 임팩트가 조금 좋고, 그 할라데이가 임팩트는 조금 좋았고요. 벌리는 정말 꾸준했던 거지. 로이 할라데이. 그러니까 벌리는 한 번에 들어가기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벌리가 선발 펑크도 안 냈고요. 그리고 또 그거 있어요. 벌리가 나오는 경기는요, 빨리 끝났어요. 벌리가 등판하면 보통 한 2시간 십몇 분이면 경기가 끝났어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정말 팀 입장에서는 정말 빨리 끝나서 좋아. 그러니까 단순히 매덕서처럼 맞춰 잡는 게 아니고요. 마크 벌리는 그 인터벌이 짧았어요. 공과 공 사이에 별로 안 쉬고 던졌어요. 그랬고요. 인터벌이 되게 짧았어요. 그렇고 할라데이도요, 할라데이도 그렇게 삼진형 투수는 아니에요. 대신에 할라데이는 엄청나게 이닝을 많이 던졌죠. 이닝을 엄청나게 많이 많이 던져가지고. 근데 할라데이는 임팩트가 있는 시즌에서는 엄청나게 임팩트가 강했지만, 문제는 그 2003년에 한번 받고 2010년에 한번 받았죠. 그때 266이닝, 250과 3분의 2이닝 그렇게 던졌어요. 그리고 2010년 때 퍼펙트 게임하고 포스트 시즌 노히터 게임 한 번씩 있었고, 심지어 할라데이는요, 진짜 완투가, 통산 완투가 67경기예요. 통산 완투가 67경기라서 압도적이죠, 엄청. 근데 문제는 로이 할라데이랑 마크 벌리가 은퇴한 이후로요, 메이저리그에서 그렇게 완투를 많이 하는 선수가 커쇼밖에 없어요. 커쇼 아니면 맥스 슈워저 아니면 벌렌더 정도. 그세 명이 완투를 많이 하는 투수인데, 근데 이제
솔직히 요즘은 그렇게 완투를 많이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대잖아요. 차라리 그 싱싱한 구원 투수를 올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지. 조금 지친 투수를 올리는 것보다는. 안 그래요? 그래서 투수로서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그러네요. 좀 타자들 수준 올라간 것도 있어요. 그 타자들이요, 이제 홈런 많이 치려고 그 타구의 발사 각도를 살짝 높였어요. 한 발사 각도 한 25도 정도가 뭐 이상적이다 뭐 그런 얘기 했잖아. 그래서 똑같은 비거리를 갈것 같다. 근데 발사 각도가 조금 더 높으면 그 같은 거리까지 뻗어나가도 그좀더 뒤에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너무 발사 각도가 높으면 높이 뻗기만 하지 멀리는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 이상적인 발사 각도를 찾는 것 같아요. 타구의 그 발사 각도. 글쎄요. 추신수 선수도 추신수 선수도 뭐냐, 이번 그 레인저스하고 계약이 끝나면요, 거의 한국 나이로 40살이 돼요. 그러니까 만 39이에요, 추신수 선수가 레인저스 계약이 끝나면. 그래서 추신수 선수가 조금 안타까운 거는, 아니, 국내 복귀한데, 한국 나이 40살인 선수를 국내 복귀한다고 잡을까요? 물론, 추신수 선수는 그 해외파 유예 그 적용 안 받아요. 이미 그 롯데 자이언츠 지명이 돼 있어요. 근데 과연 뛸수 있을까? 솔직히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추신수 선수가요, 4, 5, 6, 7, 8, 90. 아직 계약이 2년 반인가 남아있잖아요. 그때까지 추신수 선수가 한 22홈런, 23홈런 치고 한 80타점, 89, 80타점, 90타점 한그 정도 좀 해주면, 그러면 왠지 롯데 자이언츠에서 한 1년 정도는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그 박찬호 선수처럼 1년 정도 마무리할 시간을 줄것 같아요, KBO 리그에서. 그 정도 시간은 될것 같아. 그 정도, 1년 마무리할 시간 정도는 줄것 같아요. 50홈런은 좀 무리고, 솔직히. 아니면 뭐, 그러하고요. 일단, 뭐, 몇년 뒤에 가봐서 생각해볼 문제고요, 그거는. 근데 일단은 추신수 선수가 지금 노릴 수 있는 게요, 일단은 그 2000안타는 남은 계약 기간에 할수 있어요. 2000안타하고 2000안타 그리고 그한 타점 쪽에서 한 1000타점 800득점, 그리고 한 일단은 200홈런까지는 할것 같고, 200홈런은 그냥 하죠.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그 KBO 우리나라 한국 야구 선고회가요, 2000안타를 치면 들어갈 수 있어요. 타자는, 투수는 200승 또는 300세이브, 타자는 2000안타면 들어갈 수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만약에 2000안타를 조건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요, 최소 1000안타는 KBO 리그에서 쳐야 돼요. 그래서 선발 투수의 경우도 최소 100승은 KBO 리그에서 해야 되고,
마무리 투수의 경우도 최소 150세이브는 KBO 리그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추신수 선수는 선구에는 못 들어가요. 일단은 모르겠어. 이번에 레인저스 계약이 끝나고 롯데 자이언츠 가서 몇 년을 더 뛴다고 쳐도요. 솔직히 그 안에 천안타 못해요. 시간이 없어. 추신수 선수한테는. 일단 선구회를 가기에는 시간이 모자라요. 그렇고요. 그러니까 좀 그게 안타까워요. 해외 리그에서 커리어의 대부분을 쌓은 선수들은 그런 조건 때문에 못 들어가고요. 선동열 감독의 경우는 선발로 한 백몇십 승하고 그리고 마무리로 한 백몇십 세이브 했죠. 그러는 바람에 선동열 감독은 선구회를 못 들어가요. 한 중간중간을 해놨기 때문에. 임팩트는 대단했지만. 근데 모르겠어. 만약에 그 투수의 경우 그 이닝 투수의 경우 그런 이닝까지 범위를 확대를 하면 선동열 감독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선구의 초대 회장이 그 저기 한화이글스 송진우 코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송진우 코치가 처음에 선구에 만들 때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송진우 코치하고 그 양준혁 해설위원이 그래서 빡세요. 지금 뭐냐 정성훈 선수가 그 KBO 리그 최다 출장 경기 하고 있잖아요. 일단 선구에는 그냥 들어가고 아 2000안타 넘겼으니까 일단은 명예의전당 생기면 정성훈 선수는 아마 그 최다 출장으로 아마 들어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정성훈 선수는 최다 출장 부문으로 그 명예전당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박용택 선수가 최다 안타 도전하고 있죠. 양준혁 선수 양준혁 해설위원 기록 깰 가능성 있죠. 그 놀라운 건 박용택 선수는 양준혁 해설은 막 마지막에 좀 기량이 좀 떨어지겠는데 박용택 선수는 그 나이에 지금 그 성적 치고 있는 게 일단 대단한 거예요. 박용택 선수 아직도 중심 타선이에요. LG 중심 타선에서 아직 박용택 선수 뺄 수가 없어. 물론 LG의 지금 사정도 그렇긴 하지만. 하여간. 근데 모르겠어. 일단은 그래서 그런 해외 선수들에 대한 그 선구의 가입 예외 규정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 물론 그래봤자 박찬호 해설위원은 124승이라 못 들어가. 아니다. 124승 더하기 일본에서 1승인가 더 했나? 1군에서 125승. 그리고 KBO 리그에서 5승인가 더 했죠. 그래도 박찬호 씨는 아마 좀 선구에는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대신에 한국 야구 명예전당 생기면 들어갈 수 있어요. 상징성이 있잖아, 박찬호 선수는. 그래서, 지금, 그 부산 기장군에 명예전당 만들고 있는데, 그거 좀 빨리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들어가야 될 사람들 꽤 많아. 그 명예전당 생기면. 일단, 박찬호 이승엽은 무조건 들어가. 그렇고, 추신수 선수도 들어갈 수 있고. 일단은 뭐 그래요. 그렇고 네 오늘은 뭐 어쩌다 보니 지금 방송이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가고 있는데 오늘 뭐 2시간 거의 뭐 넘어갔죠. 그래서 그냥 오늘은 제가 그냥 이런 얘기들 해봤어요. 그냥 컷쇼는 정말 괜찮을까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 자 오늘은 그럼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일단은 제가 오늘 그 동생이 성당에서 혼인 성사를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낮에 중계 방송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오늘 아프리카 TV에서 중계권 있는 방송은 다그 낮에만 있고요. 낮에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하게 된다면 아마 한 번은 킬것 같고, 킬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자 녹화는 그 야구 컷쇼의 야구 얘기로 시작된 그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